예, 안녕하세요. 한겨레 라이브 김보엽입니다. 금요일은 원래 제가 나오는 날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왜 그런 거죠? 지금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금요일은 송채경화 기자의 날. 그렇군요. 일단 네. 인사부터 드리고 안녕하세요. 저 네. 송채경하고요. 아, 오늘 법무부 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렸잖아요.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한겨레 라이브 특집 방송 진행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좀 저쪽에 그 꿀벌 무늬의 옷을 입고 다시 두 분은 다 이렇게 하얀색 티셔츠로 맞춰 입으셨는데 예. 네, 누구신지 좀 셀프 인사하시죠. 아,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호진입니다. 사실 저는 방송이 진행될 때 이 카메라 뒤에서 움직이는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 사실 스태프인데요. 보이지 않는 손. 네. 근데 사실 제 모든 역할 것을 중에 다 움직이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방송 출연자 섭외인데 네. 사실 오늘 정치인 분들 좀 섭외하고 싶었어요. 네. 청문회 쫙 보고 청평에서 정치인을 좀 섭외하고 싶었는데 지역구 행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섭외가 쉽지 않았습니다. 섭외를 못했으니까 그럼 너라도 출연해라 뭐 이렇게 된 것 같긴 한데요. 정치부 오래 출입하셨잖아요. 네. 전문가시기도 하시죠. 네. 저도 오늘 청문회를 꼼꼼히 봤으니까 오늘 청문회를 네. 요약하는 힘을 보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아까 그 부조정실에서 쭉 이렇게 보니까 이게 두 분도 메모를 하시면서 청문회 아주 꼼꼼히 열심히 보시던 것 같은데 그 낙서예요. 네. 네, 잘 보셨는지 네,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 시점까지 이 청문회 1차 총평을 송채경화 기자부터 좀 해주시죠. 아, 네, 좀 어려운데요. 네. 일단 제가 보기에는 결정적인 한 방은 좀 없었던 거 아니냐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사청문회 기대를 좀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새로운 게 나올까라는 기대를 많이 하셨을 텐데 사실 그렇게 새로운 건 많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 월요일에 기자 간담회 했을 때 이후로 뭐 새로운 내용이 나온 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크게 한 세 가지 종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동양대 최성해 총장과 조국 후보자가 통화를 했다라는 내용을 이제 제기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는 통화한 건 맞지만 뭐 압력을 가한 건 아니다. 네. 아내가 통화했는데 네. 아내가 얘기를 하기 힘들어해서 잠깐 뭐 네. 전화 통화를 전해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네. 뭐 해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주대에 딸이 인턴한 것과 관련해서 이제 원래 조국 후보자의 해명은 딸이 먼저 이메일을 보냈다. 그리고 뭐 부인은 관여하지 않았다 였는데 부인이 딸이 이메일을 보내기 전에 부인이 먼저 전화했다라고 그 해당 교수가 얘기를 했다라는 질의가 나왔고요. 이제 그건 좀 새로운 부분이긴 한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딸이 네. 먼저 이메일을 보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서울대 딸이 고교생으로 인턴을 했을 때 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인턴 기록이 없다. 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조국 후보자는 아니다 인턴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아, 한 방응이 없었던 것 같다 이런 네. 말씀을 해주셨고 김보엽 기자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잘 봤습니다. 이 총평을 얘기해야 되는데 새로운 의혹들 중심으로 얘기를 하셨고 네. 저는 오늘 그 청문회 때 네. 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 네. 국회의원들, 법사위원들이 조국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하는 것, 요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라면 송호진 기자처럼 네. 보이지 않는 송처럼 네. 네. 보이지 않는 저기 청문회장에 등장하지 않은 네. 선수의 활약상 이게 어떻게 될까 그게 궁금했어요. 네, 보이지 않는 선수가 누군가요? 보이지 않는 선수는 이제. 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네. 확보하기 어려운 국회의원이라도 확보하기 어려운 네. 자료들을 좀 가지고 왔잖아요. 사실 다양한 제보가 들어오긴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 제보다 네. 공익 제보라는 건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게 혹시 검찰로부터 공익 제보를 받은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게 있죠. 공익 제보자가 검사다. 그러니까 네. 예를 뭐 그런 거예요. 그 제가 오늘 총평을 하자면 여러 의혹이 많이 나왔는데 네, 네. 부인, 가족, 동생, 오촌 조카 다 나왔는데 결국 조국 후보자가 법무장관이 되기에 부적절한 의혹이 제기가 되거나 조 후보자의 잘못으로 오늘 드러난 게 뭘까? 네. 그러니까 다른 주변인들을 다 빼고 네. 조 후보자만 봤을 때 뭐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학교에서 오래된 컴퓨터 갖고 온 거예요. 네. 그 왜 가져갔을까요? 그러니까 뭐 자료 정리도 해야 되고 네. 뭐 그래야 될 건데 그러니까 그 거기에서 작성된 조 후보자 딸의 네. 영어 논문 네. 초고 그, 예. 예, 초고를 네. 처음 본 누군가는 네. 그
디지털 포렌식을 해보니까 이거는 작성자가 조국, 업데이트 최종 저장자가 조국 이렇게 나오니까 아빠가 썼네. 아빠가 대학 연구실에서 썼네. 네. 라고 생각을 의심을 하고 네. 자유한국당 쪽에 공익 제보를 했을 수 있죠. 네. 검찰. 네. 근데, 네 검찰에서는 근데 네. 해명을 했죠. 네. 디지털 포렌식을 하지 않았고 네. 그런 정보 같은 경우에는 그 파일에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만 누르면 문서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굳이 포렌식을 네. 하지 않아도 나올 수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는데 근데 의원 중에 누군가가 그 표현을 쓰지 않았나요? 검찰이 포렌식이라는 말은 이제 김기태 의원이 자유한국당 네, 김기태 네. 의원이 쓰긴 했죠. 그걸 받아서 이제 여당 의원들도 네. 이게 뭐 포렌식이라고 하면 뭐 검찰이나 그렇죠. 이런 데에서 네. 뭐 유출한 게 아니냐, 제보한 네.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을 이제 제기한 건데 네. 검찰은 그렇지 않다라고 네, 해명했다는 거죠. 그러나 네. 검찰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라는 네. 부분에서는 사실 여전히 의문이 궁금증이 남아 있죠. 네. 저는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제 비슷한데 후보자 본인의 문제를 아프게 찌르는 질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이 시간까지 청문회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그 문장이 후보자의 따님이, 후보자의 아내가 뭐 이런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후보자 본인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증하는 어떤 질의보다는 딸과 배우자의 문제를 좀 이렇게 검증 무대에 올리는 그런 질의들이 많았던 시간이었다 이렇게 좀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청문회를 가장 관심 있게 본 네. 우리들을 빼면 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꼼꼼히 보시지 않았을까요? 아, 예. 우리 다음인가요? 아니 왜냐하면 네. 청문회 중간에 오셨거든요. 네. 동남아 네. 순방 마치고 오늘 오후 한 5시쯤 귀국을 했는데 아마 청문회 관심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관심이 많을 네. 수밖에 없겠죠. 청문회에서 만약 결정적인 저거는 정말 힘들겠는데 그러면 내가 임명권자인데 네. 청문회에서 본인 문제가 많이 심각한 게 불거지면 임명을 철회를 해야 되나? 오늘까지 네. 국회 청문 경과 보고서를 요청을 했으니까 이제 오늘 자정을 넘어가면 대통령의 시간이거든요. 네. 제가 취재 본 바로는 주말을 넘기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주말을 넘기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건 오늘 청문회를 보고 나서 임명을 하지 않을 뚜렷한 명백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네. 이렇게 문 대통령이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물론 이 청문회를 지켜보고 여론들이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까지 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네. 뭐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제 기사를 데스킹했던 보이지 않는 소리. 네. 상하 관계였죠. 그렇죠. 상하. 회사 네. 입사는 제가 빠르지만 네. 제 기사를 아이 기사를 왜 이렇게 써? 근데 지금 이제 지위가 또 역전돼서 사람 이렇게 평소에 잘 살아야 되는 거 또 어떻게 어떤 관계로 만날지 다시 상상화 예, 되는 모르기 때문에.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셋 다 모두 이제 청문회를 지켜봤는데 뭐 많은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질의를 했고요. 네. 어떤 의원이 가장 질의를 좀 잘한 것 같다 이런 평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저는 그러니까 일단 더불어민주당 여당에는 박주민 네. 의원이 조금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네. 제 눈에는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당 의원이 무조건 방어만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네. 적절하게 제가 이제 일반 국민으로서 좀 궁금했던 부분들을 적절하게 뭐 나름대로 본인이 이제 자료도 구하고 해가지고 얘기를 좀 해줬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그 주강덕 의원 같은 경우에 검찰에서 자료를 많이 받은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되게 많이 받고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약간 좀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새로 내놨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사모펀드 관련해가지고 그 관련자한테 주강덕 의원실에서 검찰에서밖에 알 수 없는 내용에 관련해서 질문을 한 내용을 이제 그 사모펀드 관련자가 이제 제보를 한 거죠. 이거는 네. 내가 주강덕 의원실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실관계를 알았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내용을 이제 공개를 하면서 그거를 민주당 쪽에 제보를 한 네, 거죠. 네, 그런 거죠. 그 박주민 의원실이 그거를 이제 제보자한테 들은 거죠. 네. 그런 내용 공개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새롭게 느껴졌어요. 저는. 네. 박주민 의원을 박주민은? 가장 네. 베스트로 꼽. 네. 아까 박주민 의원은 네. 어디에 화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조국 후보자한테 버럭버럭 네 맞아요. 왜냐면 그때 장제원 네.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꾸 이제 딸이 네. 뭐 6월
9월 출생인데 2월 출생으로 기록을 한 거 가지고 뭐 어디 합격하는데 이용한 네. 거 아니냐라는 네. 의혹을 제기했는데 사실 그 합격 여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다라고 이제 조국 후보자가 대답을 했음에도 계속 그 문제를 제기하니까 너무 답답한 마음에 다음 질의자가 이제 박주민이었는데 이거 맞습니까? 이 질문을 조국 후보자한테 네. 막 호통치듯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인상 깊게 봤습니다. 저는 막 야당 의원들 중에 좀 꼽으라고 한다면 이게 참 어려운데 꼽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야당 의원 중에 꼽으라고 하면 선정 불가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그 청문회는 사퇴 여정 이은재 의원은 어땠나요? 근데 사실 저는 이은재 의원을 보면 그 개그맨 전영미 씨가 그 성대모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게 자꾸 그게 겹쳐져가지고 예. 좀 많이 좀 재밌고 웃겨요. 오늘은 그래도 사퇴하세요 이 발언을 예, 하지 않으셨죠? 싶긴 나 뭐 예. 네. 언제 나올까 기대했는데 네네.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청문회 야당 의원들의 장이죠 무대죠. 여러 가지 의혹과 팩트를 가지고 후보자한테 검증할 수 있는 무대인데, 그래서 사실은 팀 플레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내가 나는 이걸 물을 테니까 너는 아니 그 김보혁 기자한테 너라 하는 건 아니고 너는 이걸 물어라. 네. 그리고 저 후보자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거를 또 꼬리를 물어서 동료 그렇죠. 의원이 또 물어서 압박해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 팀 플레이가 되게 중요한 건데 아까 오전 청문회 때 보니까 그 자유한국당 소속의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네. 또 한마디 했어요. 지금 청문회를 보니까 야당 의원들 다 어디 갔습니까? 동료 의원들 얘기를 들어야죠. 네. 그러니까 들어야 사실은 그런 팀플레이가 잘 될 수 있는 건데 네. 자리도 잘 지키지 않으면서 팀플레이를 기대한다는 것은 좀 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야당 의원들 중에 조금, 어려웠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당 의원 중에서는? 여당 의원들 중에는 저는 뭐 사실은 여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속 시원하게 그 의혹들 조금 확인해주고 또 그 조국 후보자를 좀 잘 적극적 잘 방어해주고 네. 뭐 몇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다른 의미에서는 금태섭 의원이 좀 눈에 띄기도 했어요. 인상적이었죠. 네. 뭐 왜 그러냐면 사실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을 지명받고 자기가 이거를 지금 이제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검찰 개혁을 해보겠다라는 소명 때문에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렇다면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들이 와야 사실 또 국민들이 또 한번 더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그 금태섭 의원이 좀 검찰개혁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묻고 그다음에 사실 특수부 지금 수사를 뭐 가족도 이제 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특수부가 지금 비대해진 것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좀 축소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에 또 조국 후보자 또 동의한다 이런 답변도 했습니다. 그럴 수 있음을 예전에 민정수석 시절에 네. 내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네. 그런 표현도 있었죠. 예. 그런 정책적인 질의들 네. 검찰개혁의 방향 질의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네. 네. 반대로 정책 질의가 네. 많지 않았죠. 네, 그나마 눈에 띄었던 게 이제 검찰 개혁 관련된 네. 대목이 있었고 최희배 의원은 삼성 이재용 네. 부회장의 문제를 정책 질의를 했던 것 같고 왜 그 잘한 의원의 여당 쪽에 그 온몸을 던져서 방어를 하며 또 굉장히 구수한 충청도 사투리로 서민적인 표현으로 물론 몇몇 표현은 오해를 살 만한 표현이 있고 네. 사실과 다르다라고 해명을 하기는 했지만 김종민 의원 네.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네. 못한 사람 꼽아볼까요? 누가 못했나? 못한 사람 한번 꼽아보시죠 먼저. 이 법사위에 검찰 출신들이 많잖아요. 네, 있죠. 민주당 쪽에도 검찰 출신들이 좀 있고 한 세 분 정도 있는 것 같고 네, 백혜련, 금태섭, 네. 송기영 간사까지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네 명 정도 있죠. 네. 김진태, 김도우 의원도 있고요. 네. 정점식 의원이 네. 이제 검사고 주강대 네. 네. 그렇게 네 명 정도 있는데 저는 제일 불편했던 게 청문회장이잖아요. 이철희 의원도 청문회는 히어링이다. 네. 들어야 된다. 질문을 했으면 들어야 된다 했는데 장관 후보자를 앉혀놓고 네. 범죄 피의자 취급을 하면서 예전에 검사로 돌아간 듯한 네. 김진태 의원. 대단히 질의 내용을 떠나서 대단히 부적절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태 의원. 네. 네. 뭐 저도 저도 이제 김진태 의원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조국 후보자 딸이 그 2월 이제 출생신고가 2월로 네. 돼 있는데 사실은 네. 더 늦게 출생을 했고 선친이 그렇게 했다는 건데 이제 사실 그 원래 생일로 좀 복원을 했죠. 네. 이게 부산대 의전은 지원 과정에서 뭔가 합격에 영향 준 거 아시나요? 이게 뭐, 네. 이 두 개가 왜 연결이 되는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네.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데 지금까지 나온 것을 보면
그런데 사실은 부산대 의전은 합격 증명서에는 원래 이제 선친했던 그 2월로 돼 있다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이제 여당 의원들이 조금 뭐 방어막을 쳐주면서 그런 얘기들을 좀 공개를 하면서 요 부분은 좀 의혹이 해소된 것 같은데 계속해서 요 부분을 김진태 의원이라든지 멤버 의원들이 계속 좀 집중적으로 몇 번 이렇게 물었거든요. 네. 그건 조금 뭐 눈에 약간 거슬리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약간 소비적인 네.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굳이 어떻게 누구를 최하위로 꼽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사실 최하위로 되게 많이 꼽힐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가 못하나 경쟁을 했다. 네, 약간 좀 그런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 출입하지 않았었나요? 맞습니다. 네. 왜 그거 편하게 말씀하시죠. 저는 주광덕 의원이 네. 그러니까 저는 오늘 뭐 청문회에도 그렇지만 그 생활기록부를 또 공개하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용들을 공개했는데 그게 공익 제보자한테 받았다고 해명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불필요한 내용들 혹은 정말 검찰에서 뭐 받았는지 의심되는 그런 내용들을 공개한 것 자체가 네.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에서 주광덕 의원을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청문회 내내 또 많이 나왔던 게 동양대 총장 표창장. 맞습니다. 총장 표창장을 받아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아니요. 네. 아니요. 이게 이제 그 조 후보자의 그 따님이, 네. 딸이 그 대학 시절에 여기 가서 지금 이제 영어 봉사활동을 네.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네. 그거 관련해서 이제 표창장을 줬다는 건데, 네. 이게 사실은 위조된 게 아니냐. 네, 사문서 위조다. 네. 그거 진짜 봉사활동을 맞느냐. 네. 이런 의혹들과 주장을 오늘도 이제 자유한국당이 좀 제기를 했는데, 이 사실관계는 좀 확인이 됐나요? 그것도 네. 어느 정도 정리가 됐죠. 네,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요. 일단, 총장은, 최성애 총장 같은 경우는 네. 본인이 이거를 주지 않았다. 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위임한 적도 없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그 뭐 직원이라든지 학교 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위임을 굉장히 많이 했고 뭐 학교 뭐 기관별로 학교 네. 안에 있는 기관별로 이런 표창장을 굉장히 많이 발부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뭐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요 표창장 다른 형식으로 작성된 표창장들을 이제 사진으로 보여주면서 여러 사례를 찾았죠. 네, 사례를 좀 찾았고 뭐 그다음에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례가 위임해서 찍은 사례가 한 18건이나 된다라는 네. 얘기 뭐 얘기 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총장 최성애 총장의 얘기가 사실 팩트가 맞느냐라는 의심이 충분히 들 만한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언론 보도에서는 그거를 셀프로 조 후보자 아내가 그걸 만든 것이 아니냐, 뭐 추천도 하고 만든 것이 아니냐라고 나왔는데 뭐 언론에서는 그걸 직접 자기가 추천했다라는 뭐 분이 나와가지고 뭐 언론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의혹이 해소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도 사실은 그 총장의 얘기가 사실은 거짓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조금 네. 혼동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오늘 얘기를 했고 이거 사실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지금 이 특수부의 그 해당 검사가 사실 정유라 씨 그 부정 입학을 또 집중적으로 수사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네. 좀 어떻게 수사하는지는 수사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청문회 최대 피해자는 최성애 총장인 것 같아요. 원래 오늘 증인으로 나온 만큼의 사실 거론이 됐잖아요. 네. 저는 증인으로 나왔어도 괜찮았을 법하다 싶은데 네. 왜 피해자냐면 이 양반이 명예박사라는 게 들통이 났잖아요. 아니 근데 나중에 그 김종민 의원이 정정했나요? 네, 정정했죠. 네. 진짜 박사다. 네, 진짜 박사다. 네.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왔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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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민 의원 얘기를 잘못했네요. 네, 네, 잘못했어요. 저는 아까 그 대목 보고 화장실 잠깐 갔다 와서 그러셔가지고 마지막에 긴급하게 네. 여상규 위원장한테 사과를 할 일이 있다면서 긴급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네. 김종민 의원 어쨌든 되게 재밌어요. 네, 네. 좀 말투가 재밌으신 것 같더라고요. 논문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총장 얘기는 다 끝났나요? 총장 통화가 있었죠. 통화가 있었죠. 예. 네. 그 사실 이제 그게 오늘 새로 나온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게 사실 이제 그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청문회에서도 조금 굉장히 논란이 되면서 얘기가 됐던 건데 그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동양대 총장한테 전화를 했다. 그리고 그 전화 통화 말미에 끄트머리에 조 후보자도 통화를 했다. 요 사실 자체는 사실관계는 조 후보자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자유한국당이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전화를 해서 뭔가 협박을 한다든지 압력을 행사했다. 요게 이제 쟁점이 될 것 같은데 네. 조 후보자는 그 배우자가 이제 전화를 할 때 약간 이제 당황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자기가 뭔가 위조를 해서 사기꾼으로 이제 몰리고 있는 이런 분위기들, 네. 압수수색도 당하고, 그러니까 당황스럽고 하니까 사실관계를 참 잘 밝혀주고 학교가 좀 자주 해명했으면 좋겠다. 이런 통화 내용을 이제 총장이랑 통화를 하면서 막 네. 흥분을 좀 하니까 전화를 자기가 건네받아서 네. 조금 이렇게 안정을 시키고 상황을 조금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잘 확인을 부탁드린다라는 정도의 통화만 했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네. 더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고 전화 통화마저도 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네. 오해를 부를 수 있죠. 네. 그리고 뭐 압력을 가하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보자가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로도 상대방은 압력으로 느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네. 근데 뭐 또 의혹이 제기된 게 두 번 통화를 했다. 그리고 네. 난 다음에 조국 후보자 또 총장이랑 통화를 했다라는 의혹이 네. 제기됐으나 그것은 아닌 것으로 총장도 네. 본인이 두 번 통화를 한 건 아니다라고 네. 본인도 두 번 통화했다고 하면 압력과 협박이 더욱 거세졌다. 뭐 그렇죠.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아닌 것으로 뭐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저 조정실에서 이 진행하는 거 방송 보면 하, 이렇게 늘어지지 길어지지 빨리 끊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와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데 얘기하다 보면 재밌거든요. 네, 방송이 길어져 있다고 아, 네. 빨리 끝내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네. 또 다음 짚어볼게 자녀 진학 문제인가요? 예, 아까 말씀하신 그 당국대 의대 예. 여기 이제 그 인턴 생활을 하면서 예. 논문을 제 1저자가 등재가 되면서 사실 이게 조 후보자 여론을 악화시키는 하나의 큰 문제였는데 예. 이걸 이제 그 조 후보자 대리로 작성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네. 아까 그 얘기인데 이건 조금 더 네. 설명해 주시면 어떤가요? 네, 그러니까 조 후보자 컴퓨터 그 논문 초본이 초본을 봤더니 네. 그 작성자가 조국 후보자 그다음에 기관이 서울대학교로 돼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조국 후보자가 딸의 논문을 대신 써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된 것이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가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그 컴퓨터가 본인이 이제 학교에서 작성된 네. 게 아니라 학교에서 이제 컴퓨터가 좀 오래되면 컴퓨터를 새 걸로 교체해 주는데 그럼에도 오래된 컴퓨터가 좀 쓸만하기 때문에 집으로 가져와서 쓰는 경우가 있고 본인도 네. 가져와서 집에다 놨고 그 컴퓨터를 모든 가족이 공용으로 사용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집에 있는 컴퓨터로 내가 작성한 게 아니라 딸이 작성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네. 한 거죠. 저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조국 후보자를 너무 똑똑하게 보는 거 아닌가. 왜요? 아니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 생리학인가요? 병리학, 네. 병리학, 아, 그... 병리학 관련된 논문의 초록이라도 네. 그걸 작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나 보죠. 그거는 마치 뭐 저희야 별로 똑똑하지는 않지만 전공과 무관한 자연과학의 뭐 리포트를 하나 쓰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네. 그런데 어쨌든 궁금한 게 아까도 뭐 얘기가 나왔지만 이 논문 초본 네. 사실은 조국 후보자나. 아니라고 하면 알 수 없는 이 논문 초본이 어디서 나왔을지에 대한 의혹도 나왔고 그다음에 검찰이 아니면 나오기 힘든 여러 가지 자료들이 좀 공개가 많이 된 거잖아요. 네. 생활기록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보이지 않는 송.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조국 후보자 그 PC 가족들이 같이 썼다는 PC가 압수수색된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것 같지는 않고 네. 이 논문의 초고를 일단 딸이 이제 해당 당국대 교수한테는 이 보냈을 거고. 그렇겠죠. 근데 이 연구실은 또 압수수색이 됐기 때문에 요 어떤 이 압수수색된 과정의 그 이후에 그것이 뭐 검찰이 됐든 어떤 식으로 됐든 뭐 유실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검찰의 태도를 보면 해명이 명쾌하게 네. 들리지 않죠. 네. 네. 네, 그렇긴 합니다. 네. 검찰 개혁 필요성에 네. 대해서도 좀 짚어볼까요? 네. 조 후보자가 법무장관이 왜 되려고 하느냐. 네. 제일 힘줘서 강조한 게 검찰 개혁이고 실제로 어제 벌어진 일, 청와대나 총리, 법무장관을 네. 향해서 검찰이 수사 개입하지 마라는 태도를 보인 것. 이런 게 실제로 조국 법무장관이 검찰 개혁을 해야 하는 걸 역설적으로 더 강해 보여준 거 아니냐 네. 이런 지적들도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검찰 개혁 관련해서는 사실 질문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주로 여당 그 청문위원들한테서 네. 나오긴 했습니다. 이런 질문에 검찰 개혁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에 이제 조국 후보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가 바로 검찰 개혁이고 법무부의 탈검찰화다. 네.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민정수석 재임 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일에 관여를 해왔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돼서 진행되었던 과제를 마무리하고 물러나고 싶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뭐 조금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검찰 특수부가 너무 비대하다. 검찰의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지적을 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맞다. 좀 균등하게 요직에 배치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비대화된 거 맞고 그다음에 특수부를 좀 축소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답변으로 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사모펀드 얘기도 좀 있었고 뭐 다 얘기를 다룰 수는 없지만 유일하게 증인으로 나온 웅동학원 이사 예, 오늘 11명이 신청이 됐는데 사실 증인 출석 의무가 있으려면 청문회
열리기 5일 전에 출석 요구서가 도달을 해야 되는데 그걸 네. 뭐 그게 안 됐죠. 네. 그래서 11명이 다 나오지는 않고 한 분이 나왔는데 운동학원 이사입니다. 그게 조 후보자 선친의 뭐 친구분이라고 하시는데 이번 말씀이 뭐냐면 이 운동학원 관련해서 이 조국 일가가 운영 과정에서 뭐 문제점을 은폐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고 이사회 안에서도 다툼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 운동학원이 사실 지역민들의 뜨거운 정신이 결합된 이런 학교이고 이 학교를 조 후보자의 선친이 떠안아서 맡게 된 것이다. 그리고 우자지간에 지금 정치권에서 굉장히 이 운동학원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계속 네.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말씀도 하셨어요. 아이들을 이제 교육해서 잘 키우려고 이걸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아이들한테 이게 무슨 꼴이냐 우리가. 그래서 참 이 상황이 정말 눈물이 날 지경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예. 그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계속 언론에 오르내리면 네. 마음이 불편하겠죠. 그리고 저도 이 학교에 대해서 좀 아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네. 말고. 예.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사모펀드 이게 사실은 사모펀드 조 후보자 가족이 이제 사모펀드에 투자를 했죠. 이 운용사가 투자한 업체가 예. 있는데 이 업체가 강국공사를 많이 수주한 거 아니냐. 그 과정에서 민정수석이었던 조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 사실 이게 조 후보자 개인의 문제에 검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야당이 어떤 증거를 제시를 하면서 이 문제를 파고 들어가는 모습은 오늘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언제 끝나나요? 네, 아무래도 밤 늦게까지 할 것 같은데 그 여상규 위원장이 뭐 차수 변경 안 한다고 그래서 막 아주 질문도 타이트하게 하고 뭐 굉장히 답변도 그 후보자 답변도 막 조금 늘어지려고 하면은 빨리 말해달라고 그러면서 조금 타이트하게 했기 때문에 뭐 오늘 안에는 어쨌든 끝나진 않을까 12시 전에 끝나지 않을까 네. 예상을 해봅니다. 이게 8시 37분에 저녁 먹고 나서 다시 제재 보충 발언 한다는 네.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전 그것도 확인을 해보니까 오늘까지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인사청문회를 끝내고 네. 오늘 보내려면 그것도 어떻게든 뭐 채택할지 말지 네. 오늘 중으로 결론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예상되는 건 뭐 논란 끝에 채택을 못 하겠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 그 끝날 때까지 계속 생중계 해야 되는 거예요? 어 그런 건가요? 아 생중계는 되지만 네. 우리가 여기 계속 남아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죠? 그거 하시려고요.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거는 이 청문회 본 네. 게임이지 네. 우리의 해설 분석 이런 거는 별로 네. 저희의 역할은 여기까지. 전 다시 이제 보이지 않는 스태프로 네. 돌아가서 생중계를 끝까지 책임져 테니까 두 분은 네. 자유롭게 퇴근하시든지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9시에 네. 청문회 생중계는 계속 되겠지만 저희 한결의 라이브인이 9시에 방송되는 거 다들 아시죠. 네. 라이브인 꼭 시청해 주시고요. 이번 주 라이브인 주제는 여론과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 조국 청문회 국면에서도 사실 일부 언론이나 일부 뭐 정치 세력에서 어떤 프레임을 씌우려고 한다라는 비판을 예.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김원준 청수는 꼭 프레임이라고 그래요. 프레임. 네. 네. 그래서 그 프레임이 어디서 오는 거고 누가 만든 거고 네. 여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재밌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실은 네. 오늘 청문회에서 동접해서 많은 분들이 보셨고 지금도 네. 좀 보고 계실 텐데 사실 요즘 뭐 한겨레 보도에서 불만도 많으시고 막 이래서 보시긴 하더라도 구독 버튼을 안 누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이거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다가 그거를 다음에 설치를 하죠. 구독 버튼. 네. 아 그래야 되겠네요. 네. 네. 모형을 구독 네. 버튼 네. 모형을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렇게 무겁지 않은 마음으로 청문회를 보고 아직 청문회가 끝나지 않았지만 네. 중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끝까지 한겨레 TV를 통해서 물론 저희가 카메라가 나가서 카메라 감독이 나가서 이걸 촬영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국회 방송 네. 라이브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저희 채널을 통해서 보내드리는 거고요.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100만 구독자 제가 간절히 원하는 거 아시죠? 한겨레 TV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Duh.